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술장로회 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5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부총회장 예비후보 등록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목사 부총회장 예비후보 3명과 장로 부총회장 예비후보 2명의 선거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공명선거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예비 후보들은 총회 임원 선거 조례와 시행세칙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